네, 이제 거의 다 왔고 또 저희가 겨울부터 준비했던 이제 한 시즌의 농사가 이제 수확만 남은 상태인데 얼마나 잘 이 시기를 잘 견뎌서 좋은 수확을 하느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선수들 모두가 이제 정말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모여서 이렇게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발인이 이제 오늘이었고 어제는 팀 훈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제까지는 잊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어제까지는 그래도 잊고 싶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팀이 지금 중요한 순위 경쟁 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 더 집중하고 경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,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다 정리할 테니까 올라가서 팀에 더 집중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야구 얘기 평소에 자주 하셨고 또 야구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할아버지께서 좀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고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타격에 대해서도 제가 프로에 입단해서 이제 경기를 하면은 안 좋은 모습이 있거나 그러면 막 문자도 오시고 그랬는데 네, 뭐 이제는 뭐 편하게 좋은 경기 편히 쉬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LG전까지 올 한 시즌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뭐 수도권에서는 사실 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경기장에서 만나 뵙진 못하지만 대구에서 많은 팬분들이 와주실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원정 경기 가서도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당장 내일 경기부터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